레이션 자르면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적인 방송 즐겁고 재미있는 고품격 버라이어티 종합 엔터테인먼트 울트라 캡장 리얼 라이브 쇼 무진장 행복한 TV를 소개합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무진장 행복한 TV입니다. 오늘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세계적인 명산 말에 귀를 닮은 아름다운 마이산이 있는 전라북도 진안 고원으로 마이크와 카메라를 옮겨서 장마 때 폭우나 집중 호우가 내릴 때 잠깐 2, 3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마이산의 폭포의 모습을 무진장 TV가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. 정말로 엄청난 웅장한 폭포입니다.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런 폭포가 생기지도 않고 또 볼 수가 없습니다. 장마 때 이런 장마도 뭐 조금씩 내리는 얌전하게 내리는 비가 올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집중호우 그것도 엄청난 폭우가 쏟아 부을 때만 잠깐 2, 3분 길게는 4 내지 5분 정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촬영하기도 쉽지 않고 여기 마이산 남부 마이산 이 안마이산 쪽에 이 탑사 밑에는 많은 이 카메라맨들이 이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아침부터 와서 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. 정말로 그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찍기가 그만큼 어려운 영상입니다. 저도 아침 일찍 와서 비옷을 입고 장화를 신고 또 우산을 또 쓰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미끄러운데 근접 촬영을 했습니다. 남은 시간도 여러분도 마이산이 기가 가장 센 곳입니다. 그 기가 센 곳에서 흘러내리는 정말로 멋지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마이산의 폭포를 함께 즐감하시면서 여러분도 기 받으시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.